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고리여 저쪽에 두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비 반, 너비가 한규비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많은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 위에 네보통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키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편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받침과 가지들을 줄여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 과그 불집계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러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규빗이요 너비다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걸리 둘을 만들었을 때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은 성막 안 성소 안 그리고 지성소 안에 놓여지는 성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9절까지는 유일하게 지성소에 놓여지는 언약궤가 그리고 10절로 16절까지는 진설병이 놓여지는 떡상이 또 17절로 24절까지는 항상 타올라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 등잔대가 그리고 25절로 29절까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관유와 또한 향이 올려져야 할 분양단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출애국기 3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성막의 완성은 외형의 완성이 아니로 아니요? 말씀대로 심겨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성막의 완성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표라면, 성막의 완성이 외형의 완성이 아니라 그 중심에 놓여진 것이 무엇이며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모임된 교회에 있어서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과 함께 성소에 있는 놓여진 물건들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소에 놓여진 물건 하나하나가 놀라우신 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심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붙잡혀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중심일까요? 우리의 외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외형만 잘 만들어졌다고 다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이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찐빵에 팥 안금이 없으면, 겉 모습은 찐빵일지라도 밀떡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없으시면 교회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출애국기 37장을 통하여 성물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태로 둘러싸인 성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예표가 되었던 그리고 그것에 정말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신가를 정말 점검하고 간절하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각 성물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신 부살례를 통하여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 곧 괴였습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지성소, 성소 중에 가장 깊은 곳이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마다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의 노인은 유일한 것이 바로 언약 괴였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서 만들었고, 양 끝에 고리를 달고, 그리고 그것으로 괴를 들수 있는 어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었죠? 주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상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괴처럼 보여졌을까요? 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명 돌판 두 개가 놓여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교의 양 끝에 천사의 모양, 그룹을 통하여 마주보게 하신 바로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 속죄소였으며 은혜를 풀어 주시는 장소, 시은좌라 고백하기도 하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장소에 들어가는 언약궤 놓여진 것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대제사장 일지라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향하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막이 네 겹의 가죽으로 쌓였던 텐트에 불과했다면 굳이 피가 왜 필요했을까요? 또 텐트 안에 금으로 둘렀었던 성물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종교적인 제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에 주의 보혈과 같은 피로서 덮임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몰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결한 피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이고 여전히 어제도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우리의 언행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지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련할 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몸만 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보혈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로 16절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여러분 떡상에는 늘 여섯 개씩 두 열로 놓여진 진설병이라 이름하는 떡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텐트 안에 굳이 열두 개의 떡을 왜 두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갈아 놓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텐트 안에 그것을 놓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성경 학자들이 고백하기를 바로 이 열두 가지의 떡이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떡 자체가 아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아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국기 25장 30절 말씀에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여러분 도대체 진설병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세상 차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떡 모양 잘 빚었는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고 싶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지켜보며 너를 돌보기를 원한다. 그 분명한 고백이 진설병 하나하나에도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19편, 14절 말씀에 드렸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참 놀라운 도전이고 고백이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간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들여지고 있다면 괜찮은가? 내 입술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정말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주의 보혈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시마다 주 앞에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 마음의 상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보니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여러분들 일상을 살때죄 짓고 싶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 생각이 나다가도 그 생각은 책 덮어두시 덮어두고 죄를 탐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점점 주와 동행하는 삶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상처를 이기게 하신 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였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인 것이구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12개의 진설병과 같이 주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17절로 24절 말씀에 성소 안에 놓여진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등잔대예요. 여러분, 등잔대가 어떻습니까? 줄기 위에 꽃받침이 있고 꽃 모양으로 놓여진 대가 한 가지가 중앙에 있고, 양 옆에 총 여섯 가지의 가지가 뻗쳐서 항상 성소 안을 밝히는 불을 키워놓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로 4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마간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도 보이시는 등잔대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항상 나는 성막 안에 있을 거야. 고백하시는 것이 등잔대이기도 하지만 열두 지파 열두 개의 진설병을 바라보는 것이 꼭 등잔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것이 등잔대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등잔대에 불로 상징되는 것이 임재의 상징이라면. 우리 마음에 불로 찾아오신 주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도 그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의 왕궁에 임하셔야 할 왕궁에 임하시기도 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종교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 아니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어두웠던 성소를 밝히신 것이 주의 불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셔서 성소에 들어온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불로 밝히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을 붙잡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불러오신 주님이 실제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명이 기쁨의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말씀 그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참 오랜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는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위해서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심각한 위기를 겪어 가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위에 서 있습니다. 평탄할 것 같지만 부모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있음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에게 물어요. 정말 기쁘세요? 그러면 이야기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내 삶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시간을 드리지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도 얼굴 씩 한번 웃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불과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항상 빛을 비춰주고 계시니까 일어나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그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에 항상 계소서. 찬송에 가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아버지여, 아버지여. 크신 소명 이루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 29절까지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양하던 재단, 분양할 재단, 분양단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향을 사르던 재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제사장이 이곳에서 향을 살라야 된다는 규례를 주시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지정된 것 외에는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항상 드려야 하면서도 지정한 것 외에는 살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은 습관적인 행위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경건을 가장한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향. 그것을 받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전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마늘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합금 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향을 올려 드리는 것과 그 향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피로 그 향단을 바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에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고 회막한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서을 것이며 분양단을 위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늘 발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아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찢기신 살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서 기도할 유일한 길인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되는 기도가 있다면 한 가지인 것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주의의 보혈로 닦으시고, 바르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기로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침 이 아침에 그 믿음을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한 자리로 나아가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응답이 될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까? 우리의 처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주목함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 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첫 번째로 주여 항상 주 앞에 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항상 함께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소서, 항상 열어주소서, 항상 주님과 살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문밖에서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두드리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항상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하오니 주 하나님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상처도 이기고 은혜도 누리고 죄도 이기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소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기도할 은혜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보혈 담대히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혈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새롭고 산길 되시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시고 주님의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산길이 되셔서 지성소로 나아갈 은혜의 문을 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 은혜 베풀어지는 자리 쉬은 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배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보혈로 덮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기도를 열어 주셔서 주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열어 주셨서아니 오늘도 그 믿음의 길로 달려가 주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을 주여 활짝 여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역사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주의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 참 자유를 드리며 응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새롭고 산길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